어떤 걸 쓸까 좀 상의해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나 챗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챗 따라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모르는 사람이 어서 오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실판이 좀 작다라는 의미도 있고 잘 안 보이신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아이디어 디스 아닙니까? 예, 아이디어 하나만큼은 정말 그 모든 인터넷 방송인들이 인정하는 농담이고요. 예, 칠판을 조금 크고 잘 보이게 하는 게 어떤 걸까 해가지고 시청자들하고 좀 상의 좀 하려고 제가 예, 모르는 사람이 지금 계시죠? 예, 방에 계시죠? 예, 칠판을 몇 개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잘 보이거나 마음에 드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인데, 첫 번째 칠판,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국내 최초로 블랙보드와 화이트보드가 모두 글씨를 쓸 수 있는 하얀색 글씨도 쓸 수 있고, 이제 블랙, 화이트보드판에 쓰는 검정색이나 파란색도 쓸 수 있는, 네. 예, 나무판 맞습니다. 예. 그런 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이제 플라스틱판이요. 플라스틱판. 이 판을 잠깐 내려놓고 해. 다음은 이제 플라스틱판. 네. 자, 다음은 이제 플라스틱판인데요. 예. 이게 조금 더 커요. 크기가. 어이씨. 야, 크기가 너무 크니까 아우 주체를 못하네. 예. 두 번째는 이 판이고요. 예. 예, 9시 합니다. 예, 어디서 샀어요? 아, 예, 산 게 아니에요. 있던 거를 제가 재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예. 사긴요. 제가 재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예. 이거하고 아까 그것 중에는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예. 자, 이거와 아까 그거 두 개 중에는, 네. 예. 그리고 이제 분필 칠판은 아까 전에 그 나무판 있잖아요. 그거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분필 칠판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그 모르는 사람님이 봤을 때 아까 나무판이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이 플라스틱판이 마음에 드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일갱이님 어서 오시고, 일갱이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갱이님. 어우, 몇 번 봤는데도 9시 먹방인 걸 깜빡 잊으셨어. 예. 자, 이러시고요. 엘게이님도 추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 이게 더 마음에 드세요? 이게 더 잘 보여요? 자. 이걸 이제 판을. 엘게이님 추천 감사드리고요. 자. 방송하다가. 예. 자, 잘 보이세요? 유튜브 구독 신청만 조금 잘리게 나오네. 예, 조금 더 뒤로 갈 수 있나? 아, 이 뒤에 갈 만큼 갔네, 이게. 아니, 조금, 아, 그러네. 밑에 바닥이 갔네, 예.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필판 같은 경우는 이 나무판 있잖아요. 나무판. 이 나무판을 거꾸로 뒤집으시면은 이제 분필 칠판이 완성이 됩니다. 분필 칠판에. 족발 미션 제가 캐스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2000개부터 이제 계속 달리고 있는데 1264개 남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분필 칠판이고요. 이거 거꾸로 하면 분필 칠판. 자, 분필 칠판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야, 꼬마 자자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예. 어제 제가 장난쳤던 분이네. 분필 칠판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분필 칠판은? 추천 감사드리고요. 자, 분필 칠판은 보이십니까? 예. 예. 자. 오늘은 분필 칠판을 조금 이제 좀 자주 보여드렸으니까 분필 칠판은 이제 좀 뭐 먹방 때나 아니면 내일쯤 한번 다시 하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분필 칠판 말고 보드마카, 예,
화이트보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그 모르는 사람님, 일갱이님, 그리고 고마 자자님, 예. 분필 칠판도 마음에 드십니까? 예. 아우, 허리 아파. 밤 올라고 해, 밤. 네, 아우, 그렇군요, 예. 네, 아이, 감사드리고요, 예. 근데, 모르는 사람님이랑 일갱이님은, 이 분필 칠판보다 이게 더 낫죠, 이거. 뒤에 있는 거, 예. 이 뒤에 판이 더 낫죠, 예. 미쳐.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이거 조금 더 틀까? 더 잘 보이게? 성공 앵글 나오게 하기. 슈퍼맨 형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자, 드디어 방송이디스에게도 칠판다운 칠판이 좀 생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쪼팔리긴 하지만 나름 좀 쓸만할 것 같아요. 자, 글씨는 잘 보이시죠? 예. 슈퍼형님, 저 변경했습니다. 나만의 칠판. 예. 나중에 분필 칠판도 한번 해볼 거예요. 분필 칠판도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예. 이 칠판은 이것도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화이트가 되긴 되는데 글씨가 잘 안 볼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예. 화이트 펜은 보일지. 안 보이네요, 예. 나무판에는 보이는데, 플라스틱판은 화이트보, 예, 안 보입니다, 예. 이게 색깔이 같고, 그리고 면적이 약간 플라스틱형보다 나무형에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적긴 적었는데, 안 보이네요, 예. 자, 잉크가 잘 안 묻는 그런 판들이 있긴 있어요, 예. 자, 아무튼 간에.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1264개 남았습니다. 족발로 가는 미션이.